전라북도는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6조 원의 경제 효과를 볼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폭염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위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이미지를 깎아먹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지난 2017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연구원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6조 원을 넘어선다고 추산했습니다. 새만금 부지와 도로, 공항 등 기반 시설을 조기 구축하는 효과가 6조 4천억여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새만금 간선도로는 43.6km 구간이 모두 완성됐지만 예타 면제 혜택을 받은 공항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계속 다른 토지 매립도 안 되고 그리고 도로도 안 깔리고 새만금 전체적인 조기 개발에 붐을 일으키자라는 부분하고 새만금 투자 유치를 위한 이미지 제고 이런 차원에서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던. 다른 경제 효과는 행사에 따른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부가가치 생산, 일자리 창출 등이었는데 행사가 파행을 겪으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바가지 논란의 위생 문제와 코로나 방역 부실까지 오히려 국가 이미지 실추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Because you look around, there's trash everywhere because there's no place to put trash. And a lot of the showers are broken, and the bathrooms are uncleaned. It's not kept up. There's not people going around and cleaning up. And it's just a mess overall. 대회 이후도 문제입니다. 잼버리 후 조성될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했지만 달성이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국제행사 운영 능력까지 의심받을 경우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년 후에는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데 대규모 국제 행사에 앞서 관행적으로 뜬구름 잡는 경제 효과를 제시하기보다 현실적인 준비와 후속 활용도를 높이는 작업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